안녕하세요, 선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다육이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요 다육이들은요,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 온 다육이들인데요. 이제 입추도 지났고요, 말복도 지났고요. 요즘은 이제 새벽에는 좀 춥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낮에도 선풍기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날씨인 것 같더라고요. 유치님들 영상을 보면 이제 하나둘씩 가을맞이 다육이 분갈이를 시작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을맞이 세트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다육이들이 들어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풀어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 도착한 가을맞이 세트 다육이 25포트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올여름에는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고 일어나면 다육이가 두세 개씩 죽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육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든 여름이었는데요. 이제 그 빈화분들을 이제 하나둘씩 채워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도 저렴하면서도 키우기 쉬운 묵둥이 다육이들로 사장님께서 25포트에 무료 배송 5만원 세트를 구성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다육이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둘러보니까 옛날 다육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처음 다육이를 접했는데, 그때 접했던 다육이들이 오늘 아주 많습니다.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다육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 끝에 있는 키가 큰 다육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다육이는 석연화라고 합니다. 석연화 뭐 키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요 병충해도 없고 입꼬지도 잘 되고 또 목질화도 잘 되고 키우기 쉬워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육이인 것 같습니다. 입장이 도톰하면서 살짝 회백색도 나면서 이렇게 보라색감도 나는 다육이입니다. 요 석연화는 제가 알기로 키가 30cm까지도 자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석연화라는 품종이 따로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석연화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요 다육이를 용월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석연화도 따로 있고 용월도 따로 있잖아요. 오면서 이렇게 입장이 떨어진 애들도 있는데요. 요런 애들은 이제 입꼬지가 잘 되기 때문에 분갈이하고 이렇게 흙 위에 얹어만 놓으시면 이렇게 입꼬지가 나온답니다. 너무 귀엽죠? 요또 석연화는 늘어지게 키워도 아주 멋스러운 다육이랍니다. 석연화고요. 러블리로즈 안 키우고 계시는 분 없겠죠? 저에게는 이렇게 얼굴이 세 개가 달린 삼두 군생이 왔습니다. 와, 이 삼두 군생을 제가 만나보는 날이 또 오네요. 저는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애들이 다 외두거든요. 그래서 합식을 해서 심어줬는데 귀한 삼두 군생을 제가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장미꽃처럼 생겨가지고 이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 품종이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 이 모습 이대로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러블리로즈는 햇빛과 통풍이 부족하면 좀 우짤하기 쉬운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또 드리고 또 드리게 되는 그런 다육이인 것 같습니다. 꽃피는 염자. 이름을 염좌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염좌가 아니고 염자랍니다. 농사로에 등록된 이름도 염좌가 아닌 염자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요 염자는 햇볕을 많이 받으면 입장이 빨갛게 되어서 너무 예쁘답니다. 개업집 선물로도 많이 하는 다육이죠? 요 입장이 동전을 닮았다고 해서 돈나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염자도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 나무처럼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입니다. 요 다육이는 이스페리아 철화가 아니고요, 익스페트리아 철화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요 지금 색감이 조금 이상하죠? 원래 물이 들면 이렇게 놀놀이하게 물이 드는 종입니다. 요 익스페트리아 철화는
쌩얼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철화가 더 흔해서 쌩얼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다육이랍니다. 물을 많이 줘야 이렇게 통통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물이 조금 고픈 상태예요. 이것도 하엽 정리 좀 해주고 예쁜 화분에 심어가지고 물 주고 나면 아주 예뻐질 것 같아요. 익스페트리아 철화고요. 와, 저 백봉국 물든 거 처음 봐요. 제가 백봉국을 한 2년 정도 키우다가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다육인지 몰랐어요. 백봉국이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였나요? 너무 예쁩니다. 요 백봉국은 진한 자주색 꽃이 피거든요. 그 아스타구카라고 아실까요? 그런 꽃이 피는 다육이랍니다. 요 백봉국은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다육이라고 할 정도로 꽃이 피면 정말 너무 예쁘답니다. 그리고 꽃에서 아주 고급 향수 같은 그런 향기도 난답니다. 너무 예쁜 백봉국, 이렇게 대품입니다. 이렇게 큰 백봉국이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혹시 요 다육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려전이라고 하는데, 와, 요 다육이 진짜 오래된 다육이에요. 마치 천대전송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죠? 저 이 다육이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도대체 이런 다육이를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 자려전을 재배하는 농장이 있나요? 그랬더니 한 군데가 있대요. 근데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어디 저 구석지에 처박아둔 걸 이천 하늘 아래 정원 사장님께서 가져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자려전이라는 다육이가 있었는데 정말 옛날 꽃날 다육이입니다. 와,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파키베리아 속의 다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칠도 하고 있는 다육이에요. 아, 요 다육이 정말 제가 귀한 다육이니까 잘 키워서 꼭 오래오래 함께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다육이는 프리티. 뭐 프리티 안 키우고 계시는 분들 없겠죠? 택배로 오다 보니까 입장들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 요 프리티도 입꽂이 100% 거의 입꼬지하는 족족 성공하는 그런 다육이죠. 이 프리티는 딱히 원산지가 없다고 해요. 그냥 교배종이라서 그냥 이름도 이뻐서 프리티라고 막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족보가 없는 그런 다육이죠. 제가 알기로 이 프리티는 또 키가 한 15cm 정도 그렇게 크게 자라는 다육이는 아니에요. 얼굴도 요게 아마 최고로 큰 사이즈일 겁니다. 뭐 2cm, 3cm 그 이상은 크지 않고요. 이렇게 자구를 아주 잘 달아주고 번식도 잘 되는 국민 다육이입니다. 요 프리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프리티 꼭 키워보세요. 자, 다음은 피어리스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 보고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피어리스 얼굴이 이게 아니거든요. 피어리스는 요런 라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여기 피어리스가 맞다고 하시니까 재배 농장에서도 피어리스라고 해서 이제 사장님께서 가져오신 거니까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진한 라인이 들어간 피어리스입니다. 다음은 마케베니아 금. 요거는 3,000원짜리인데 요 세트에 섞여 왔네요. 아주 매력이 있는 품종이죠. 마케베니아는 제가 못 봤고 마케베니아 금은 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요런 금다육이들은 너무 직광에 내놓으시지 말고 조금 햇볕이 덜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 배치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블루엘프입니다. 요 블루엘프도 워낙 국민이라서 안 키우고 계시는 분들 없겠죠. 요 블루엘프는 성장이 빠른 편이에요. 물도 좋아하고 또 물을 자주 안 주면 오히려 이런 하엽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작아지고 작아지고 하다 보면 결국 얼굴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다육이죠. 그래서 저도 몇 번이고 실패해서 다시 키우고 하고 있는 다육이랍니다. 얼굴이 짜잘짜잘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네요. 한 7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블루엘프도 있고요. 깍지가 정말 좋아하는 다육이죠. 누다. 입장이 굉장히 촘촘해서 깍지벌레가 서식하기 좋아하는 딱 그런 다육이랍니다. 건조하지 않게 키우셔야겠죠. 또 뿌리와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분갈이를 자주 해주셔야 된답니다. 자주 해주셔야 깍지벌레가 생기면 그때그때 또 처치를 할 수 있겠죠. 요 아이도 너무 지금 얼굴밥이 많아서 조금 수상하기는 하네요. 얼굴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누다가 왔습니다. 또 얼굴밥이 미쳤습니다. 와,
요 한 15개 정도 될까요, 얼굴이? 요 매비나도 깍지가 참 잘 타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 다육이 역시 입장이 이렇게 짧고 통통하고 깍지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그런 다육이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매비나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붙여진 거라고 해요. 일본의 그 황후 인형? 거기서 따왔다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일본 다육이라고 합니다. 매비나도 여름엔 참 힘든 종인 것 같아요. 저도 우짜라서 얘를 적심을 했는데 지금 너무 못 낮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매비나랑 같이 합식해가지고 예쁘게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바디스입니다. 요 벤바디스도 국민이죠. 국민이 중에 가장 키우기 쉬운 품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구도 금이다. 금이 왔습니다. 아싸. 벤바디스도 자구를 참 잘 내어주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구 어디 있는지 볼까요? 아, 제게는 그냥 쌍두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금이 들어간 벤바디스가 왔는데 요게 열화현상은 아닌 것 같고 뭐 생장점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빗당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토끼귀 같죠? 당나귀귀 같이 생기기도 했고 요 호빗당인은 카랑코의 식물이고요. 요 당인이 좀 넓은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호빗당인은 이렇게 살짝 둥그렇게 말려있는 요런 입장이 특징입니다. 안쪽은 연두빛이고 바깥쪽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이제 슬슬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6두짜리 호빗당인이 왔습니다. 흑왕자, 혹시 흑괴리라는 다육이 아실까요? 굉장히 많이 닮았죠? 근데 이 흑왕자도 정말 오래된 옛날 다육이입니다. 블랙프린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검붉은 잎에서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다육이입니다. 이 흑왕자는 꽃이 피면 빨간색, 거의 핫핑크에 가까운 그런 꽃이 피거든요. 진짜 요 다육이도 어디서 이렇게 꽁꽁 숨어 있다가 나왔는지 진짜 요즘은 만나보기 힘든 그런 다육이인 것 같습니다. 만나보기 힘든 다육이 이렇게 또 이천 하늘 아래 정원 사장님께서 가져오셨네요. 요런 거는 많이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런 거 희귀하니까 한번 옛날 다육이 품어가지고 키워보세요. 홍등입니다. 요게 조금 약물을 먹고 왔는지 이렇게 하얀 물자국들이 보이네요. 지금 물이 굉장히 고파있는 상태입니다. 요 홍등은 한번 분갈이를 해주면 다른 다육이보다 뿌리 잡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뿌리 활착이 좀 늦다는 것 외에는 키우기에는 무난하고 또 이렇게 예쁜 다육이잖아요. 원래 홍등이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서 요 얼굴 하나에도 몇만 원씩 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홍등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품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홍등 입장이 이렇게 스푼처럼 안쪽으로 살짝 오므라든 다육이입니다. 홍등. 다음은 동글동글한 잎이 너무 귀여운 라울입니다. 요 라울은 묵을수록 향기가 나는 거 아시죠? 요 라울이 국민이인데 참 키우기 어려운 종 중에 하나예요.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뭐 10년 넘게도 잘 키우시더라고요. 와, 여기는 엄청 큰 잎꽂이가 하나 딸려왔네요. 라울이 아닌 것 같은데 입장이 굉장히 길어요. 뭐지? 지금 얘도 물이 고파가지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요. 얘도 분갈이 해주고 물 좀 주고 하면 좀 얼굴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연이입니다. 수연은 해를 많이 보여줘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죠.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오두 군생이 왔네요. 수연. 수연도 참 키우기가 너무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수연을 지금 몇 번째 실패하고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월시아과의 수입니다. 하월시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키우는 품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리가 쉽고 잘 죽지 않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반려식물로 제격인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가 있는데요. 제가 10년 키우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육인지도 모르고 드렸다가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애정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잘 커지고 있는 다육이가 바로 이 수이입니다. 요게 2,000원치고 얼굴이 지금 이게 얼굴이 한 20도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얼굴 하나에 한 1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밥이 아주 많은 수가 왔습니다. 다음은 희성미인. 따글따글함과 보랏빛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해를 많이 보여주셔야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고요. 꽃이 피면 하얗고 작은 꽃이 피는데 아주 예쁘답니다. 또 얘는 이렇게 번식도 너무 잘 돼요. 입장이 떨어지면 그냥 흙 위에 올려두면 입꼬지가 잘 되는 그런 품종이랍니다. 제 손톱하고 비교해보시면 얼굴이 아주 작은 그런 다육이랍니다. 다음은 TM입니다. 물이 들면 이렇게 검붉게 물이 드는 다육이랍니다. 와, TM도 예전에 제가 얼굴 하나짜리를 조금 비싸게 데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3도 군생인데도 2,000원밖에 안 하는 그런 시기가 왔네요. 얼굴밥 많은 TM이 왔고요. 다음은 넬리라는 다육이입니다. 요 넬리라는 다육이도 정말 오래된 옛날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한 다육이고요. 비슷한 다육이들이 좀 몇 개 생각이 나시죠? 요런 옛날 다육이 넬리도 있고요. 요 다육이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다육이네요. 이렇게 빵빠레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시겠죠? 그 폭죽이 터질 때 그런 모양처럼 생겨서 빵빠레입니다. 근데 요 금이 들어가서 이름이 빵빠레 금이고요. 지금 얘도 물이 고파서 이렇게 하엽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네요. 하엽 정리 좀 하고 조그마한 콩분에 심어가지고 물 좀 먹이면 아주 짱짱해질 것 같습니다. 빵빠레였고요. 와, 파랑새가 왔네요. 파랑새. 사장님께서 방제를 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약물을 뿌려준 것 같은 이런 흔적들이 보이네요. 각진 얼굴이 너무 매력적인 파랑새입니다. 제가 외두밖에 안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쌍두를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생명력도 강하고 병충해도 잘 안 생기는 것 같고요. 요 파랑새가 물이 들면 빨강새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다육이랍니다. 파랑새는 오래 키워도 자고를 만나기가 힘들어서 처음부터 군생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쌍두를 보내주셨네요. 다음은 마드레델슈입니다. 마드레델슈 혹시 안 키우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렇게 빛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살짝 달라 보이는 그런 네온빛감을 하고 있는 다육이랍니다. 저도 어느 농장에 갔는데 요 다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데려왔답니다. 제가 이렇게 입장이 살짝 특이하게 생긴 요런 다육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사비아나 로즈라든가 네온브레이커 뭐 요런 애들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지금도 물론 좋아해요. 요 다육이는 그 길가에 있는 관상용 양배추를 좀 닮지 않았나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여기는 마드레델슈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요 빨간 포트 25개를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사장님께서 쪼꼬미 SP 창 하나를 서비스로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아주 특가로 또 저렴하게 내놓으신 리톱스 모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밥이 많은 리톱스인데요. 한 4,000원 정도에 판매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요거를 2,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얼굴이 4, 8, 8개죠. 이렇게 얼굴밥이 많은 리톱스입니다. 제가 리톱스를 몇 개 안 키우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마트에서 동네 마트에서 리톱스를 구매했거든요. 요만한 포트에 이런 얼굴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개당 2,000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몇 개를 사왔거든요. 근데 대박! 이게 이 얼굴 8개 들어있는 게 2,000원이랍니다. 요런 거는 몇 포트 하셔가지고 리톱스 아트 그런 거 하나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톱스 모듬도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구매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 요렇게 큰 대품 호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cm짜리 풀분인데요. 세워놓으면 넘어져요. 이 풀분이 무거워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대품입니다. 요런 꽃이 피는 호야입니다. 키가 지금 얼마나 큰지 한 50cm는 될 것 같아요. 이 밑에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요런 호야가 있습니다. 요것도 약물을 다치신 것 같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호야는 요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호야인데요. 또 요거는 무늬가 없어요. 그냥 연두색 입장입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지금 너무 키가 길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요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풀분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집에서도 가지고 계시는 조금 큰 사이즈의 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대로 떠서 분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큰 대품 호야 판매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하고요. 요런 호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받아보세요. 제가 이 호야 어떻게 받았냐면요.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대품 택배로 왔고요. 이 다육이들이랑 따로 왔냐고요? 아닙니다. 한 박스에 같이 왔습니다.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 택배를 받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사장님의 포장 솜씨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호야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같이 구매해보세요.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 이제 다육이를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저렴한 화분들을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저렴한 화분들도 몇 가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요 화분은 우암사가 개당 5,000원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약간 회색 이런 색도 있는데 혹시 그 제가 아는 우암이 맞나요? 했더니 유튜브 하시는 우암도에 그 화분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녕하시겨 밥잡자님겨 그 유튜브 하시는 사장님 아시죠? 예, 그 우암도의 화분이 맞다고 합니다. 이 화분은 개당 5,000원이고요. 입구 사이즈는 9cm가 나옵니다. 높이는 10cm가 나오고요. 조금 무게는 나가는 것 같네요. 거리대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게감이 나가고요. 여기에 우암이라고 직인이 찍혀 있기는 하네요. 여기도 우암이라고 찍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다육이들 이렇게 심어가지고 놔두니까 또 예쁘네요. 우암도의 화분이었고요. 요 뒤에는 창민사각이라고 합니다. 요 화분도 5,000원이고요. 상민도에 아닌가? 창민이라고 또 있나? 창민사각 요런 화분도 있습니다. 요런 스타일의 화분은 제가 한 10년 전에 다육이 시작할 때 요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여기다가 멋스럽게 딱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던데 여기다가는 백봉국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대박! 진짜 예쁘죠? 우와! 뭐야? 나 왜 이렇게 매칭 잘했지? 와, 너무 예쁘죠? 세상에. 입구 사이즈는 11.5cm고요. 높이는 12cm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생긴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요거는 진짜 백봉국을 위한 화분 같은데 이렇게 매칭해서 심어보시고요. 요것도 정말 인기가 많은 화분이에요. 똑같은 화분인데 색상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보랏빛이 나는 화분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 연한 그레이색 화분이 있고 좀 베이지색 화분도 있고 색깔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개를 구매를 하시면 사장님께서 색깔을 골고루 알아서 보내주실 겁니다. 입구는 8.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약 16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전면에 장미 그림이 아주 입체감 있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 진열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3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반질반질한 유광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똑같은 공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이 화분 역시 아주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 화분인데요. 이렇게 부엉이 그림이 있고 이렇게 꽃 그림이 있는데 이 꽃은 양귀비꽃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양귀비꽃 부엉이. 요 화분은 부엉이 소, 요 화분은 양귀비. 금액은 개당 3,000원입니다. 요만한 사이즈의 국산 화분을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정말 저렴하죠? 입구 사이즈는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약 11.5 정도 나옵니다. 이 화분 역시 이렇게 양면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진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는 와, 나 오늘 조금 매칭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풍성하게 식재해 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분도 이렇게 같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천 하늘아래정원에서 도착한 가을맞이 세트 빨간 포트 25개 세트로 구성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저렴하면서도 사이즈 좋은 퀄리티 좋은 국산 수제 화분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또 리톱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천 하늘아래정원에서 2,000원 특가로 판매 중인 요 리톱스 모듬도 같이 구매해 보시고요. 또 엄청난 택배 사이즈의 이런 호야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 이렇게 세트 구매하시면서 같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